쓰십니다. So today we're gonna unbox the Chang Sub solo album. Got it yesterday, and I'm gonna unbox it right now. So, all right, here we go. 앨범 마크 뒤에는 트랙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보이나 이게? 이거 굉장히 그거 같군요. 그 청동 거울? 고려시대 같은 데서 이렇게. 아! 오케이. 이렇게 봐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진짜 예뻐. 퍼플 진짜 예쁘다. 마크 레디? 아이고 트랙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짠. Composed by or lyrics by 장 섭 역시. 와 이게 어디야? 어머 예뻐. 진짜 예쁘다 여기. 누가 이 머리 보고 민들레 같다고. 볼 때마다 민들레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이 거울 사진 보면 생각나는 게 진짜 거울이 정말 깨끗해요. 정말 like 진짜 깨끗해. 얼만큼 닦았길래 진짜 완전 새 거울이야. 찰떡이야 찰떡. 찰떡. 이 보라색 색감이랑 파란색이랑 거울이랑 창법이랑 이 사진이 이 사진인가 봅니다. 표정을 되게 많이 짓더라고요. 되게 막 누가 날 깨웠어. 여기 진짜 예쁘다. 촬영 촬영지가 어딘지를 알려주시면 끊임없이 나오는 이 보라색 집. 이게 그 티저 사진. 이건 대박이다. 바가집이 이렇게 있어요. 진짜 예쁘다. 좀 있으면 다 여기 놀러 갈 것 같은데 모든 멜로디들 여기서 막 서로 만나면 물어봐야 돼. 멜로디? 실물 영접을 하면 이게 좀 색감이 좀 달라요. 카메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저기 맨 처음 티저 나왔을 때 화장실인 줄 알았거든요. 화장실이 아니더라고요. 위에 컬러별로 수트를 입힐 생각을 누가 했을까? 이거는 또 뉴스 기사에서 나왔죠? 컴백한다고? 네. 북마크가 나왔습니다. 어머 무슨 영화배우 같아. 영화배우 같아. 이걸 어떻게 북마크를 쓰지? 집중이 안 될 텐데 책에. 이건 뭐야? 하나, 둘, 셋. 짠!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딱 나왔네요. 짠!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나른한 표정은 무엇? 무엇? 옷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도그파이트 느낌? 고급진 도그파이트 느낌? 화분인데? 이거 좀 되게 잘 나가는 잡지 회사 화보 같은 느낌. You gone 하는. 아 그쵸 끝인가? 아니 벌써 끝일 리가 없어. 그치? Credits 짠. 크레딧 제가 좀 다 읽어보죠. 포토 푸니엘 신 역시 부작가 마크 하고 오
꿰매기장 스타일 왔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데가 있고 원고지처럼 적는 곳이 있고 2019년 할 일들 personal data 이렇게 이거 어떻게 쓰니? 아 행복해. 자 그럼 포스터를 열어볼까요? 우와 대박. 이렇게 밑에 이렇게 결국 저는 친필싸인 226명 중에 못 들었군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당첨되신 분들은 댓글로 조금 어땠는지 그 사인이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So that's the end of our video for today and I hope you guys liked it. I tried to unbox it as like detailed as possible for everyone who haven't got their album yet or haven't bought it yet. All right, let's dream hard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